자, 이렇게 돼 있을 때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축에만 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쪽이 뭐라고 얘들아? 갑. 이쪽이 뭐라고? 다. 뭐가 갑이고 뭐가 다야? AB의 부호가 갑. 알겠지? AB의 부호가 다. 이렇단 얘기야. 자, 연습. 이렇게 됐어. 알겠어? 그러면은 뭐 x 뭐야? ax 제하고 bx 플러스 c 분여. a는 뭐야? 양수. b는 뭐야? 갑 다잖아 여기 다. b는 뭐라고? 음수. a하고 다르다고. c는 뭐야? c는 얘가 좀 판단하는 거지. 얘는 뭐 여기 지나니까 c는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식 작성하는 것도 뭐딱 중학교 지금 수준의 그런 문제죠.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n. 자, 이거의 그래프는 플러스 mx 마이너스 2n.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 풀다 보면 뭔가 이상해져. 자, 밑줄 그어봅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피를 지난다. 이 멘트는 너희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수능 때까지 100번 이상은 만나게 될 멘트니까 거의 뭐 관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까지만 보면 딱 뭐야? 상등식이야. 그치? 그런데, 이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x, y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x, y 값이 딱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좌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좌표라는 말이, 점이라는 말이 뭐 하는 거야? 등장한 것뿐이지 이게 뭔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m에 관해서 이제 묶으면 되겠지. 근데 뭐 굳이 묶을 것도 없이 m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m으로 묶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x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여기다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돼요. 그럼 2,4를 지나죠. 맞아요? 몰라요?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자, m으로 묶자. x 빼기 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지? x 얼마니? 2지.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4 빼기 y는 0이지. y 얼마야? 4.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쓰냐고. 그냥 딱 보고 바로 그냥 끌어버리면 되지. 다시 m이 이렇게니까 x가 2라는 건 금방 구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는 없어지는 거야. x 2잖아. 2 대입해. 그럼 4라고. 알겠어? 그래서 p라는 점은 바로 뭐야? 2,4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점 p가 2차 함수에 뭐라고 얘들아? 꼭지점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네. 그치? 꼭지점이라고 했고요. 꼭지점이면 당연히 얘는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제 묶어야 되잖아. 그치? 얘가 꼭지점이면 얘는 뭐 1차니까 x 빼기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이게 꼭지점이 뭐 2,4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전개하고 m은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4 이러면 되겠네. 됐어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개를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힘들게 수학을. 아니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잖아. 당연히 뭐가 편해? 당연히 얘 가지고 해야지. 왜 굳이 또 얘를 가지고 해서 또아 이렇게 하면 또 x 뭐 플러스 아니 x 뭐야 m x니까 플러스 반전 제곱이니까 또뭐 2분의 m 막 이렇게
아니 4분의 m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또 막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숫자 가지고 하시면 돼요. 숫자 가지고. 자, 끝났네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가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문제죠. 자, 넘어가 볼게요. 168점. 진짜 허점 문제 나왔네요. 허점. 그쵸? 나오면 완전 땡큐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넓인데, 너희들은 직선 형태가 아닌, 즉, 다각형 형태가 아닌 것 중에서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다각형 형태가 아닌 거는 곡선이란 얘기지. 너희들이 곡선 중에서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바로 뭐? 원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모양을 구하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355번에 보니까 약간 이런 곡선 모양이잖아요. 파도 모양 같이 이렇게. 원이에요? 원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는 다 뭘로 만들어진다? 다각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 구하는 법을 안 배웠으니까. 1년 뒤에 배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어쨌든 안 배워서 못 풀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짝에서 이렇게 짜게자. 그래서 네가 이리로 와라.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결론은 얘가 가로가 되는 거야. 그다음 여기 있는 y 값과 여기 있는 이제 y 값, 이게 바로 뭐가 돼? 세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야? 직사각형 넓이 아니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얘들아, 가로는 뭐야? 가로는 x 평행이동이야. 뭐 평행이동이라고? x 평행이동. 맞지? 세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뭐 여기에 이제 y 값과 여기에 y 값을 모으면 되겠니?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35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A, B가 있는데 각각 이거하고 이것의 꼭짓점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거 봐봐. A, 어떤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두 이차함수 식이 있잖아. 그두 이차함수의 식에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잘 들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는, 이차함수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니? 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모양 담당이에요. 모양 담당. 다항함수에서 최고 차항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모양 담당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뭐가 담당하는 거야? 위치 담당이에요. 위치 담당. 위치 담당은 뭐야?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냐?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얘처럼 불러봐. 마이너스 x 불러봐. 불러봐 빨리.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3. 3. 오케이.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8x 빼기 12.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 이제 뭐부터 확인을 하냐면 얘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얘부터. 얘가 뭐니까? x제곱의 개수니까. 그런데 얘가 뭐가 다는 얘기야? 똑같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모양이 뭐다? 똑같다. 위치만 뭐한다? 바뀐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애하고 이렇게 돼 있는 애 이런 거를 절대 구하라고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짝에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거든. 알겠니? 얘를 이렇게 짝에서 갖다 붙일 수가 없어. 왜? 모양 형태가 다르니까. 여기 있던 애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만이 이렇게 했을 때얘 짝인 걸 여기다 붙일 수 있는 거야. 모양이 똑같아야 짝에서 붙일 수가 있는 거지, 모양이 다르면 절대 못 짝에 붙여. 그러니까 니네들이 사실 결론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 현재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해되겠지? 어. 근데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얘를 표준형 만드는 거야. 얘를 표준형 만드는 거고. 알겠어? 표준형 만들어 볼게요. 자, y는 자 마이너스 묶어주고 마이너스 2잖아. 얼마라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를 발휘도 되겠지. 되니? 자,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줬잖아. 마이너스 1이 여기 탑 나오지? 그럼 뭐가 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뭐,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연습하세요. 뭐,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뭐, 하고, 그렇게 뭐 미정적거릴 시간 없어. 그러면, 얘는, 자, x가 꼭지점이 1,4라는 얘기고, 얘는 얼마라는 얘기야? 3,4라는 얘기잖아.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1,4고, 얘가 4,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겁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가 됐어? 똑같겠지. 그러니까, x값.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됐어요? y값은 이제 상황 따라 달라지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꼭지점에 y좌표가 되겠지. 왜? 그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4 답은 얼마? 이렇게 풀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아시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대출 한번 그어볼까 얘들아? A, B를 긋고요. C, D를 그어주세요. A, B를 긋고 C, D를 그어주시면 뭐가 된다? 그렇지. 갖다 붙이면 된다.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가 바뀌겠니? 아니지 당연히. 왜 근데 이게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같을 수밖에 없다고? 모양을 담당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인 거야? 둘 다 같은 거야. 알겠지? 눈을, 얘들아, 눈을 의심해. 왜 그러냐면 수학은 이게 평면도 있고, 이제 나중에 입체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90도처럼 안 보이는데 90도야. 왜 그러냐면은 입체나 이런 거를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눈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모양, 왜 그러냐면 그 모양이 그대로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가로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A하고 B가 가로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A하고 B가 가로니까 그럼 A의 X값과 B의 X값 1하고 4네요. 맞습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3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로는 3인 거 알았고 세로는 A하고 D를 확인하든 B하고 C를 확인하든 그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근데 뭐 선생님 같으면 당연히 A하고 D를 확인하겠지. 왜? A, D, X값이 1이니까. 그러면 이제 두 주어진 두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Y값이 각각 나오겠지. 넣어볼까? 첫 번째. FX부터 1 넣으면 얼마입니까 얘들아? 1이잖아. 그 다음에 GX에다가 1 넣으면 뭐가 되니? 4가 되겠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A는 1,2이고 D는 뭐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뭐가 된다? 3이다. 그래서 쌍쌍우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 넓이 문제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푸시면 된다. 자, 그런 말이고요. 자, 169쪽으로 넘어와서 2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를 한번 보면 자, 막풀 익힌 문제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부호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연습했지, 그치? A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문제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A는 그럼 뭐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죠, 그쵸? 자, B는? B는 값 다잖아, 다. 추계방정식일지, Y,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C는 뭡니까? C는 Y 절편이잖아. 그렇지? Y 절편이니까
y축과 어디에서 만나냐를 가지고 양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하고 5번 여기 봐봐. 4번하고 5번. 자, 4a-2b 플러스 c가 있고요. a 플러스 a 플러스 2b 플러스 4c가 있어. 자,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풉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오히려 먼저 하니 얘들아 c야 c 뭐라고? c. 자, 이 c라는 거는 니네가 알다시피 뭐에 영향을 안 받아요? x값에 영향을 안 받아요. 미안하지만 다시 c라는 거는 x값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c는 상수항이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돼. 무조건 c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됐어? 4c가 됐어. 5이? 뭐가 5이야? x에다가 적당하게 뭘 대입을 하고 거기다가 뭘 곱해준 거야? 4를 곱해준 거지 뭐. 그거 4c지. 다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 일단 얘가 변하지 않았어. 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x에다가 얘가 나오게끔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떠주면 끝나는 거야. 되겠습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겠네요.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 c를 선생님이 먼저 확인을 했어. c를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x값만 가지고 해결되는지 아니면 x값을 집어넣고 또 얼마를 뭐 곱하거나 나누는지를 뭐 하는 거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런데 얘가 c라는 거는 곱하거나 나누기 어떤 과정이 없었다는 거지. 그냥 x값만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곱했을 때 4가 나오고 넣었을 때 마이너스 얘를 가지고 뭐 하는데 판단하면 끝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x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값을 찾으면 내 y 값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네요. 그냥. 그쵸? x가 마이너스 2인데 y 값 0. 그치? 그런데 5번 별표 쳐놔. 이런 거 나오면은 정확하게 모르면 헤맨다고. 당황한다고 알겠지? 자, 이런 식의 c가 변형이 생겼지. c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뭘로 묶어주라고? c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뭘로 묶어주라고? c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묶어줘요.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1의 1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b가 되고 c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돼야 우리는 뭐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친구들이 나올지를 뭐 할 수 있어? 확인이 가능한 거야. 이거 가지고 확인 못해야 되네. 알겠어?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지 뭐. 어차피 부호는 얘들아 여기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이거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얘가. 그치? 근데 2분의 1 보니까 부호가 뭐예요?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양수다라고 판단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c가 변화가 없을 때는 그냥 여기에 들어갈 x값을 찾는데 1차를 가지고 찾으면 된다는 얘기였고 C가 뭔가 변화가 있어. 이렇게 니네한테 이제 복잡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뭐 하려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C에다가 뭐 2분의 뭐 3C 이렇게 주는 거야. 얼마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줘. 그러면은 아니 이거 분명히 학원에서 X에다 적당하게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2분의 3을 묶어내면 된다. 묶어내면은 여기 뭔가 A, 뭔가 B 이렇게 해서 얘는 C.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어야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네가 아무리 고민해봐라.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묶어내는 거 선생님이 하나 또 얘기를 해주면 꼭지점을 만들어야 돼. 꼭지점을 만들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묶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y는 자 3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4분의 뭐가 돼요 얘? 여기 뭐가 돼요?
얼마? 얼마 하나요? 아, 이거 중학교 안 했어요? 했잖아. 아, 이런 거 안 하고 뭐 이쁜 것만 했나? X, EX 제곱 이런 것만 했나? 이쁜 것만?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냐, 얘들아? 얘들아, 묶어내다라는 게 뭔 뜻이니? 나누는 거야. 그치? 묶어내는 건 나누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묶어내는 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역수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 E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 있어. Y는 이로 묶었더니 X제곱이야. 그래 안 그래? 여기 네가 당연하게 뭐 마이너스 2X 금방 알아요. 그쵸? 사실 별 생각 없이 했어요. 그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로 묶어낸다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얘를 곱해주는 거잖아. 난 2로 갖다가 2로 뭐, 얘로 뭐하면 나눠준 거거든. 얘로 나눈다는 얘기는 그런 쪽으로 묶어내는 거 역수를 얘한테 뭐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얘가, 얘 같은 경우도 아, 8분의 2에다가 역수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약분해서 아, 그럼 약분해가 3분의 1, 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좀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뭐 높아심에 얘기하면은 만약에 뭐 2분의 1 x 제곱, 3분의 1 이런 식으로 x 제곱 뭐 이렇게 2x 이렇게 돼 있으면 3분의 1로 묶어내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역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커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기울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묶어내는 거면 상대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뭐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묶어내면 얘는 더 커져야 돼요. 만약 1보다 큰 값으로 묶어내면 얘는 뭐가 돼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 결국엔 두 개가 꽝 부딪혀가지고 원래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해되겠지? 어, 그런 의미가 있다. 작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놓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수 곱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거 없이. 자, 358번으로 그럼 우리는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대요. 아, 일단은 니네가 먼저 한번 풀어봐. 어, 잠깐 시간 줄게.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해결 됐어요. 뒤로 뒤로 번 해결 안 되죠? 네. 어, 기억력은 해결 되죠 다. 네. 디귿이 문제죠. 네. 어. 근데 이 디귿이 이거야. 여기 봐봐. 어? 아, 됐어요? 갑자기 막 되네? 웃기네? 어. 갑자기 왜 막 돼?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이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참수, 선생님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모두 이렇게 얘기하면, 특징의 대표성들이 있는 거야. 합성함수는 뭐라고? 치워보지 마. 그니까, 일단 뭐, f gx니까 그냥, gx의 y 값, 치워기. 그치? fx의 정의역.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거 네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 그러면 2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니, 얘들아? 축대칭, 축대칭. 뭐 대칭? 축대칭, 축대칭. 어. 사실은 지금은 디귿번 틀리는 게 정상이야. 왜 그러냐면 중3 때 2차함수를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지 않거든. 중3 때는 그냥 꼭 진짜 구하고,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니까, 결론 보니까 2차 함수 공부를 그냥 아직 모르는 거야. 다 그런 게 아니고. 알겠지?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축대칭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치, 꼭지점을 얘들아, 이렇게, 가는 이 x 이퀄 얼마, 얼마라는 값,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지? 축의 강령이라고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아, 2차 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축에를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데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지요. 당연히 두 개의 중점이니까. 대칭이 되니까. 그럼 너 얘 1인 거 알고 있어. 됐니? 아, 그러면 얘는 0이잖아. 얘는 0. 그러면 얘는 뭐 0,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지금 얘가 얼마인데? 얼마인지 모르네.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어디를 지른다 그랬냐?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지금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2, 얘는 얘하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왜? 축대칭이니까. 축대칭이니까 여기서 한 칸 떨어진 이 y값과 한 칸 떨어진 이 y값이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런데 얘는 당연히 뭐니까? y절편이니까 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얘네 없어지고 c가 되겠죠. 즉 얘가 바로 0, 뭐냐? c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점은 바로 뭐가 되냐? 2, c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 참수가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니네 이거, 선생님 이거 축대칭 얘기 지난번에 사실 한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지?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뜬지간에 무조건 이거 몇 배 나온다고 얘기했어? 두 배 나온다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 이게 공부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눈에 굉장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수학이 심오해지고 재밌어져요. 자, 171쪽. 선생님이 지금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걸쳐가지고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4가지 깔끔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하여튼 어쨌든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는 뭐 다음 장 넘겨보면은 이제 있는데 오늘은 아마 시간상 선생님이 절대값 함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우스 함수는 지난번에 한번 해준 게 있잖아요. 한번 좀 보고 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주긴 할 거야, 다시 한번. 근데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왜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세월에 배운 걸 좀 상기시키면서 한번 읽어보고 와. 그럼 절대값만 합시다. 절대값 함수는 일단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 이거야.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두 번째는 y는 f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알겠니? 지금 이따 차이 알려줄게요. 세 번째는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고 네 번째는 xy 자, 둘 다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겁니다. 절대값 함수들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바로 뭘 말? 선생님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1차 함수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 y는 절대값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y는 마이너스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것도 해야 돼. 원래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일 때 첫 번째 이렇게 된다는 얘기냐. 두 번째는 x에만. 알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는 뭐 y만 씌워지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씌워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수학에 나오는 절대값의 모든 문제는 얘들아 풀이법은 딱 한 가지야. 뭐 한 가지일까? 당연히 양이 되는 거와 음이 되는 거를 나누어서 계산하면 돼요. 절대값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양이 되는 구간 나누고 음이 되는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린 다음에 원칙대로 만약에 이 문제를 풀 거면 어떻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선생님 이거 하나만 원칙대로 풀이해 볼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넘어오니까 x가 뭐 할 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넘어가니까 x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원래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일단 x가 뭐가 기준이야? 1이 기준이잖아. 그래 안 그래? 1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1.
그치? 그러고 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될 것이고 이렇게 진하게 지나죠. 이렇게. 맞아요? 네.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어디 갔어? 잠깐만. 일단은 얘가 양수일 때는 지금 1보다 큰 1보다 이게 지금 양수일 때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가 1보다 5한 쪽만 작거나 같은 쪽만 남겨놓고 얘는 지워버리는 거야. 왜? X2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X가 0보다 이거 작을 때잖아. 얘가 절대값이. 그치? 그러니까 Y는 나올 때 X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부호 바꿔서. 그럼 부호 바꿔서 나와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X가 1보다 모한 쪽만 인정하겠다고 큰 쪽만 인정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이만큼 이렇게 지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하니까 시간이 이제 좀 소요가 되니까 더구나 얘는 1차 함수 간단하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2차 또 고등학교 2학년 3차, 4차 이런 거 별 거란 말이야.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그리는 법을 쌤이 지금 설명해줄 테니까 보세요. 자, 각각의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얘는 절대값 그 x값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x값 전체의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y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X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거 안에서 뭔가 계산이 되어지고 나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Y값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음수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쌤이 잠깐 시간이 그려야겠다. 2차 문제야 되겠다. 자, Y, X 하고요. 일단은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아, y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y값이 음수가 되는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올려? 꺾어 올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꺾어 올리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더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자 순서가 이렇게 돼. 자, 첫 번째 1번 그냥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두 번째 y가 0보다 작은 쪽을 정확 이제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 꺾어 올리는 게 x축 대칭이지. 그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차 함수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뭐 해볼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얘는 원합차 이거대로 만약에 한번 얘부터 한번 해보면은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생기는 거야. 모양이 알겠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될 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얘들아? x 플러스 3하고 x 빼기 1로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이 근이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하고 1이 근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꺾어 올린다는 얘기야. 꺾어 올리니까, 아,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자, fx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라고 할 때 절대값 fx equal 이거와 gx equal k의 근이 4개가 되는 k의 범위를 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렵다고. 왜? 이거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우리는 원래 함수 그렸고
절대값 쇼지니까 톤을 꺾고 올린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리고 이거와 y 이퀄 k는 무슨 함수? 상수 함수. 근이 몇 개가 되면 좋겠다고? 네 개가 되면 좋겠다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네 개 아니야, 근이. 근이라는 게 뭐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 근이니까. 됐어요? 결론적으로, 아! 0을 지나면 근이 몇 개밖에 안 돼? 두 개밖에 안 돼? 0보다 5하면 돼? 크면 4개지. 크면 다 근이 4개가 되겠지. 어디까지? 그렇지. 여기 있는 거 꼭지점.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꼭지점을 다시 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는 꼭지점은 당연히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얘는 그냥 3이 되는 거잖아. 꺾고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함수 그래프 가지고 다 해결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K는 그렇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만족하게 하는 거 정수 K의 뭐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모의고사 사전차례 문제가 되는 거야. 어렵지가 않아요. 연습을 해서 빨리빨리. 그 그래프 그리는 건 무조건 하여튼 20초 만에 다 끝내야 돼. 왜? 그려놓고 판단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갑시다.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녹화 되고 있지? 깜짝 놀랐어. 나 안 누른 줄 알고. 자, 첫 번째 거 해결됐고요. 두 번째 거. 얘는 X에만 이렇게 쳐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선생님 세 개는 동시에 해줄게. 왜? 똑같으니까 그런 거야. 패턴이 세 개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냐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기야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는 통으로 씌웠기 때문에 y 값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음수가 될 수가 없고 꺾고 올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자, x의 절대값이 써있잖아. 그래, 안 그래? x값 절대값이 써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프 그렸잖아. 뭐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잠깐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절대값이 써있는 거에 양수 부분만 남겨놓는 거야. 양수 부분만 일단 여기다가 그리고 설명해 줄게. 그리면서 자 이렇게 일단 그렸어요. 일단 그렸어요. 그렸습니다. 됐어? 자, 얘 절대값이 x이지. 그러니까는 절대값이 그려져 있는 거에 양수 부분, 즉 x가 있으니까 x의 양수 부분만 놔두고 x의 음수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여기 절대값이 어디 있어? y에 있잖아. y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얘는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인 쪽은 왜? 왜 그럴까?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음수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양수만 놔두고 지워. 얘도 양수만 놔두고 지워. 얘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오히려 둘 다 씌워지는 건 얘들아 너무 편하지. 왜 너무 편해? 둘 다 씌워지는 건 일사분면이야. 그냥 일사분면이야. 사실 x에 씌워지는 건 바로 뭐가 되겠어? 1사사분면이 되는 거고 y에 씌워지는 건 뭐가 되겠어? 1이사분면이 돼. 둘 다 씌워지는 거는 1, 4분면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x에 씌워졌으니까 x가 이것만 남겨놓는다. 이것만 남겨놓는다. 남기고 이것만 남기고 y축 대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그리고 두 번째 y가 이것만 남기고 x축 대칭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것만 남기고 y에 있으면 x축 대칭 x에 있으면 y축 대칭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함수만 우리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얘는 잘 안 나와요. 왜? 이거는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니네가 이제 함수 배웠지? 함수는 뭐, 왜? 이렇게 하면 두 개잖아, 두 개. 만나는 점이.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잘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얘는 좀 소개가 안 되고 있어. 근데 어차피 다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자,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둘 다 있을 때는? 그렇지.
X축 대치, Y축 대치는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뭐부터 빨리 하든지 상관없어. 쉽게 말하면 X축 대칭을 먼저 하고 이거를 Y축 대칭을 하나. 알겠니? 또는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 대칭을 하나. 뭐합니까? 똑같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자 X가 0보다 큰 거, Y가 0보다 큰 거 남기고 X축, Y축, 대칭 모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실제로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많이 나와. 이 친구는 왜 많이 나오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넓이 가지고 많이 나와. 넓이 가지고. 넓이. 그리고 얘는 또 이제 뭐하고 연관해서 많이 나오냐? 원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냐? 원하고 연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얘는 좀 쉽게 이제 미래 이제 원방정식 배우잖아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뭐 얘는 뭐 또 뭐 1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고 fx가 y 이퀄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거 두 개,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면서 뭐 얘하고 이제 이거를 뭐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봐서 뭐 A 차 B의 넓이를 보내 주시고. 그러니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뭐 하는 얘기야? 빼라 A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적으로 얘는 이거 뭐 이거야. 이거는 그 이거라고 보면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중심으로 하고 얘가 지금 절대값이 기록이 1이잖아.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고 이제 얘를 만약에 뭐 2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얘를 4라고 해본다면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아니 4는 안 되겠구나. 얘를 만약에 2라고 하자. 그럼 루트 2가 되잖아 반지름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원이 되겠지 이렇게 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일단 구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좀 수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낼 수가 있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학생들이 일단 뭐야? 아 뭐야? 18 이런 부분에 끝나. 근데 정확하게 알면 생각보다 수학이 얘들아 특히 고1 수학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수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지 조금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 쉬워요. 생각보다. 뭔가 복잡한 계산도 없어. 고1은. 얘네 고2 가서 당장 지수 공부 들어가 봐. 엄청 네 세상 초월하는 만큼 엄청 복잡한 계산들이 많거든. 진짜 네가 고2 딱 돼서 고1 거 보면은 와 이건 진짜 관료포도 다 풀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야. 지금은 이제 어렵지. 왜? 중3거밖에 안 하고 지금 했으니까.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학교 시험. 알겠지? 자, 이 차우수 가지고 한 번만 더 그려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이제 2차 같은 경우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이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우리가 그래프 어떻게 그려줬었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었지. 얘가 마산 왜 모였어? 1이었지. 자, 얘도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마산이고 얘가 1이었지. 그치? 이렇게 마산이고 1이었지. 얘는 어떻게 하라고? x의 양수 부분만 남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만큼, 즉 마이너스 1이 저기가 이렇게 좁아지면 얘는 y가 0보다 큰 쪽만 남기니까 얘를 지우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칭이니까 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되지? 얘는 뭐만 남긴다고 얘들아? 일사분면만 남긴, 일사분면만. 그래서 얘를 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를 다시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는 2라고 얘는 마삼이잖아. 근데 얘는 2라고 당연히 마일이 되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한 게 171쪽에 나와 있는 절대값 기호 그래프 그리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하여튼 연습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1번하고도 얘기했지만 4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3번은 거의 안 나와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알겠지?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함수가 잘 안 나와 얘는. 근데 똑같은 패턴이니까 알아보시면 되겠고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거 봐봐 얘들아. 두 번째에서 자 두 번째에서 이게 이제 1차일 때는 이제 상관없는데 2차일 때는 y는 x 제곱 마이너스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되겠다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한번 얘기했었죠. 얘도 제곱은 수학에서는 얘들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안 써. 맞잖아. 모양 예쁘게 하고 뭔가 깔맞춤 해주는 게 아니야. 수학은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알아 먹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얘고 아 얘는 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당연히 얘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잡을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